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나눠주고 계시죠? 갑진년 새해는 무엇보다도 값진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는 어떤 성인들의 삶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삶, 본받고 싶은 삶, 어떤 분이세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삶을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번에 드신 3000년 후에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 한 도막을 들려드리면, 우리는 늘 하나요, 한 몸이다 하고 가르침을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또 우리는 수명이 무량하여 죽을 수가 없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수명이 무량해서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아계신다 이 말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니까 함께 계신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함께 살아계시면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타깝게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물어보고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적어서 오늘부터 매일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가르침 받은 것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공유해서 꼭 사용해보고 좋으면 널리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먼저 이 내용의 첫 출발은 제목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성화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출발합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성화되기를 누구나 바라지 않습니까? 그 성화의 과정은 피눈물 나는 노력과 아픔 거쳐서 진짜 기쁨의 눈물까지 나오는 성화의 눈물로 진짜 성화시키는 가르침을 낱낱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맛만 보이는 머리말 이야기로 출발해 볼까 합니다.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어도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인생은 짧다면 짧은데 길다면 길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 부모와 이별을 하였다고 스님이 되겠다고 울적이지 말라. 그렇게 마음을 내면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다. 우리는 하나라서 함께 그 마음을 느끼고 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속 터지도록 울고 해탈이 된 듯 스님이 되겠다고 하지 마라. 그 마음 때문에 자식의 마음이 찢어져서 부모님 곁을 맴돈이 되는 일이 없다. 몸을 기준으로 하면 생로병사가 존재하는데 진정한 나 자신을 찾으면 우리는 알게 된다. 생로병사 덕분에 우리는 더욱더 정진할 수 있음을, 바른 안내를 받으면 나의 삶의 질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만나는 인연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말 속에
곁에 있다. 그 어떤 말이라도 무심해 있으면 모든 것이 환하게 비추어진다. 그때 나는 말의 뜻을 이해하고 맞춤식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1순위로 놓아야 한다. 나 자신은 전체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이니까 하고 마치는 거 보니까 내일부터는 전체란 무엇인가 하고 출발할 것 같네요. 기대하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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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